2014 변화된 정시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자 이제는 진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합격을 위한 단계별 필승 전략이 이렇게 다섯 단계 있어요. 처음에 본인 성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봤죠. 성적 분석 후 각 분별 정시 지원 가능 관심 대학을 자기가 선정해야죠. 강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불리 따져야 되고 자신의 지원의 원칙을 설정하고 다양한 면수를 최종 점검하는 요 단계에 거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리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하는데 요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딱 요렇게 하게 돼 있어요. 스텝 1, 활용 점수, 표준 점수냐 100분냐에 따른 예상 누적 석차를 우리가 딱 알려줍니다. 예, 성적만 딱 넣으면 이 몇 등 중 된다 알려준다니까요. 아주 거의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점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수능 영역, 그러니까 앞에서도 남윤건 팀장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강점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관영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 판단을 해준대. 이런 식으로 표가 딱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표준 점수는 수학적으로 점수를 평행이동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서의 왜곡은 별로 안 일어납니다. 자꾸 이 방송에서나 이럴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 보면 표준 점수 뭐가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한데 참 제가 듣고 앉아있으려면 진짜 수학을 못하는 것들이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자빠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표준 점수는 여러분들이 받은 원점수에 다 똑같이 일정하게 점수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불리가 크게 안 나타난다니까. 왜냐하면 표준 점수는 만약에 국영수 같으면 100 플러스 시그마 X 마이너스 M 곱하기 20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20을 곱하는 이유는 표준 편차가 거의 20에 수렴한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과목은 웬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저게 항상 20보다 좀 작아. 뭐 19 이 정도 나와. 수학은 아무리 쉽게 내도 이 안 하는 놈들, 유전자가 문제가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다 종합하면 수학은 점수가 지 맘대로야. 그래서 20보다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는 20, 2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분된 거예요. 그럼 이건 나의 점수고 이게 평균이야 말이에요. 평균. 예를 들어서 언어는 평균이 70이 나왔다. 내가 100점 받았다. 그럼 30이죠. 그러니까 국어는 만점이 13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좀 어려워서 60이었다. 평균이. 나는 100점 받았다. 그럼 14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40점 평행이동시키고 이거는 30점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구조적으로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20에 수렴한다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점수를 약간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한번 그래프를 봐보십시오. 다음 거 띄워보세요. 띄워보시라고. 이 표준 점수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이 인문계든 다음 자연계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연계도 넘겨보라고. 밑에 원점수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일직선에 가깝잖아요. 1차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곡이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점수 받은 대로 비슷하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100분이나 안 그렇죠. 왜곡이 심하죠. 앞에 그 인문계 하나 먼저 넘겨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원점수 70을 받으면 100분위가 43밖에 안 나와. 100점을 받으면 100이고. 그러면 요 점수가 원점수가 30점 차인데 100분위는 몇 점 차입니까? 57점 차이가 나오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점수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쉬우니까 평균 점수가 높아요. 수학은 70점이면 수학은 70점이면 평균보다 훨씬 위에 있으니까 55 정도 나오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어죠. 78 수학이구나. 수학은 그렇죠. 영어
이거는 55 정도 나오고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거고 이거는 78 정도 나오는 거죠. 수학은. 수학은 평균이 뭐 60도 안 되니까. 그래서 100분위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쉬운 과목, 평균이 낮은 과목 이런 데서 망쳐버리면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분위 반영대학을 갈 때는 문과든 이과든 국어를 못 치놓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100분위 반영대학은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한테 점수를 입력시키면 다 산출해주고 여러분 성적표도 나와있고 배치표 예상 기준도 그걸 맞춰가지고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굳이 학생들이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다 하는 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탐 같은 데서 올해 한국사나 이런 걸 선택했는데 한 개만 틀리면 100분위가 확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를 넣으려고 생각하면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하는데 뒤에서 나옵니다. 자세히 그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00분위 100, 100분위 99, 98 여기에 따라서 점수 차를 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선택한 애들은 연대나 이런 데 한국사를 넣으면 100분위에서 손해를 분명히 100분위에 기초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데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점을 미세하게 아주 우수한 애들 최상위권 학생들은 잘 계산해봐야 된다. 그거는 극히 일부분의 애들의 이야기니까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다 구축되어 있다. 그러면 뭐만 머릿속에서 넣으면 되느냐. 표준 점수는 별로 왜곡이 안 일어난다. 그러나 100분위는 상당히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100분위에서 실패한 과목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놨죠. 지금 이 학생을 보면 A 수험생은 국어 표준 점수가 별로 안 좋죠. 그럼 100분의 73이야. 그래서 이 학생이 374를 받았는데 상위 누적 비율이 표준 점수로 하면 상위 10%에 속하는데 100분위로 하면 11%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 학생은 표준 점수는 아까 그 학생보다 낮아요. 369. 그럼 원점수가 낮아요. 실제로. 표준 점수에서 일정하게 빼버리면 원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서 총점은 분명히 A가 더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쓰면 얘가 A한테 뒤져.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왜곡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분위를 하면 얘는 쉬운 국어를 아주 잘 치네요. 100분위를 하면 10.1% 안에 들어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국어를 아주 잘 쳤으면 100분위 반영대학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어를 아주 못 치면 100분위 반영대학 가면 불리해. 표준 점수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됐죠? 왜곡은 100분위에서만 수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100분위를 가지고 이걸 보면 자, 성적표를 딱 받았단 말입니다. 지금 올해는. 이게 이제 수준별 수능에 따른 큰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 학생이 와 망했다. 수학 100분위가 88이 나왔어. 국어 91이야. 영어는 90이야. 나는 이과생인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100분위만 가지고. 왜? 국어 A를 선택한 애는 32만 명이에요. 수학 B를 선택한 이거 반밖에 안 돼. 석차로 따지면 수학이 훨씬 더 높은 석차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수학 B를 선택한 애는 16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경우에 100분위를 보고 학생이 단순하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봐도 비슷하겠죠? 단순하게 파악해가지고 야 난 수학을 망쳤다 국어를 잘 쳤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과생 안에서는 얘가 수학을 잘 친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B 한 놈이 16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차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몇 등이 나오느냐 하면 국어는 100분이 91이니까 상위 9% 안에 들었죠. 32,500등 정도 나와요. 근데 수학은 상위 12% 안에 들었지만은 16만 명 중에 12% 안에 들었기 때문에 2만 600등 정도 나온다. 그러면 3만 2천등 국어 A 한 애들이 대부분 다 이과 애들이고 또 위로 등수로 가면 예체능계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얘는 석차 개념에서 보면 수학을 더 잘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등 정도. 그러니까 이과 전체에서 얘는 종합적으로 볼 때 2만 등 안에 드는 애예요. 그러니까 2만 등 안에서 수십 합격자 빼내고 다 계산해가 내가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하면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는. 수준별에서.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읽어내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도 이 설명하려고요. 그저께부터 이 자료집이 언제 나왔냐. 점수 그저께 발표됐으니까 이거 총알같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손에 넘어온 게 금요일 날 밤 10시 반에 넘어왔어요. 박수 치시면 안 되고 넘어와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밤 10시 반에 넘어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손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부터 행사가 있었고 오후 2시에 한양대학에서 제가 특강이 2시간이 있었어요. 강연하고 또 바로 평촌 메가스타디 가서 윈터 설명회 2시간 하고 어제 밤 10시 몇 분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공부를 한 겁니다. 어제 밤하고 오늘까지 네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해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읽은 게 뭐야 이거 지금 무슨 표시를 해놨냐 싶은 거예요. KTX 흔들린 데서 읽어보니까 뭐지 이거? 근데 뭐 그림이 뭔데? 가만히 보고 여기 안에 설명해 놓은 거. 아, 수학을 못 친 게 아니고 수학을 더 잘 친 거예요. 석차 개념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때 좀 더 전체 입시 상황을 읽으면서 판단해야 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만들어놨어. 표준 점수를 가지고 510점을 내가 받았다면 합격하려면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옆에 놈들이 어떤 점수를 받은 게 중요하죠. 510점을 받았으면 국어 B는 122.6이야. 평균이. 그럼 나는 120 받았으면 2.6 딸리는 거지. 수학 A는 133점 국어 이렇게 딱 요 점수에 과목별 평균 점수를 다 산출해놨어요. 자연계 같으면 125.4, 127.6 이런 식으로 됐죠. 표준 점수 데이터를 다 만들어놨어요. 앞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분위도 해놨어. 361이면 자연계에서는 국어 A는 90.8이야. 수학은 86.8이야. 요 벌써 결과 나타나죠. 100분위에서 봐보십시오. 361 정도면 4개 과목이니까 4936이죠. 평균 90점 받은 애 아닙니까? 평균 90점 받은 애인데 수학은 86.8을 받는 게 평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88 받은 애가 더 잘 봤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런 데이터를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10점 받은 애가 100분이 361점이고 총점 표준 점수는 510점 받아내면 이런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요 파란색이 나의 점수야. 나는 보니까 국어는 동점자 평균보다 3.6점 딸리고 수학 A는 2.1점 높고 영어 B는 3.6점 높고 사탐은 2.1점 높아. 그럼 원서를 어떻게 써야 돼? 표준 점수를 쓰는 것 같으면 수학과 영어의 가중치를 주는 학교에 쓰는 게 좋죠. 그렇죠? 100분위도 보니까 요거 두 개가 높아.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를 쓰는 것이 낫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구 영역에서 점수 활용법이 표준점수 활용법, 백분위 활용법,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점수. 상위권 대학은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변환 표준점수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100점을 받으면 변환 표준점수를 72.09로 계산해 줍니다. 100분위 99를 받으면 70점이고, 그러니까 요 100분위 1% 차이에 1.8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96%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점수 차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 그래서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연대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 자료들을 저희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주요 대학에 다 들어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 과목에서 많은 대학들이 이 변환 점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 봐보십시오. 두 학생이 410점 동점입니다. 표준점수로. 그런데 탐구에서 표준점수는 동점인데 왼쪽의 학생은 탐구 1은 100분위가 100이고 하나는 96이야. 얘는 98, 98.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느냐. 변환 점수에서 여기에다 더 주기 때문에 연세대를 쓸 경우에 얘는 342.796이 되고 이거는 340.507이 된다. 그렇게 해서 0.29점 정도. 그런데 0.29점이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수를 보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배치표라는 게 맞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계산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요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주요 대학에 백분위와 변환 표준점수 차이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입문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연은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우리 자료집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음 넘어가면, 요렇게 이제 표준점수는 왜곡이 안 일어나니까 점 차이가 없는데 백분위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가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산 경남 지역은 학생부 1등급에서 5등급 사이 점수 차가 20점씩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나쁘면 정시에서도 떨어집니다. 여기는. 잘 알고 원서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추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공립대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 다 웬만큼 괜찮은 대학들은 학생부의 정시 반영 점수가 꽤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차피 서울 가지 않는 애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좀 이상하게 왜곡돼가지고 아주 성적 좋은 애들이 다 서울 가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 부산대학에서 남고 부경대에서 공부하고 경상대에서 공부하고 이럴 경우에는 착실한 애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의 점수 반영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게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은 거의 하나도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시에서. 정시에서. 보면 서울대학교가 작년까지는 1등급에서 5등급 차이가 무려 9점이나 점수 차를 줬기 때문에 특목고 애들이 정시에 내신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붙을 수가 없었어. 근데 올해는 하나도 반영 안 합니다. 내년도 반영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시가 올해는 특목고판이 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무려 32.4의 점수 차이를 냈어요. 내신 성적이 나쁜 애가 6등급짜리가 아무리 수능이 좋아도 뒤집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올해는 2.1점밖에 안 됩니다. 연대 고대 다 0.8점밖에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학생부의 점수차가 실제로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69페이지 펴주십시오. 69페이지 여기 자료에는 정리를 안 해놨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69페이지를 딱 보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그냥 오른쪽 끝을 봐보십시오. 표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점수차가 건국대가 2.1이고 2.0, 0.8,
제일 많은 게 동국대가 6점이고 나머지는 뭐 0.15, 서강대는 이거는 완전히 있으나 없으나 성균관대 0.6, 이화여대는 1등급에서 5등급 점수 차이가 그냥 하나도 점수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없죠. 그런데 조금 내려오면 부산, 경남 및 전남 지역을 보면 경성대 18.3, 동아대 22.5, 부경대 20점, 울산대 11점, 창원대 16점. 제일 작게 차이 나는 게 부산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그래도 수능 성적을 가지고 역전이 영향을 덜 받고 좀 잘 받은 애가 부산대 가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산대 가기는 좀 그런데 이번에 수능은 대박 쳤어. 부경대 갈 정도 성적이다. 근데 대박 쳤다 이 말은 학교 다닐 때 내신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것도 모르고 부경대에 난 틀림없이 붙을 거야 넣으면 내신 때문에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는 정확하게 다 알고 여기 있네요. 정리 안 띄운 줄 안 돼. 이렇게 점수차가 22.5 동아대 같은 경우에 부경대 20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난다. 요 순천대 요건 해놓은 거 내일 순천의 설명에 있어서 해놨는데 여기는 점수 더 차이 나죠. 40점, 75점 이렇게까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착실한 학생을 뽑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성적 분석 후 각 군별 정시 지원 가능 관심 대학을 선정해라. 그건 여러분들은 이미 꽤 돼 있을 거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배치표를 가지고 대충 잡아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점으로만 참고해야지 제대로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디테일한 거 많이 설명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안 맞느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넘겨보십시오. 전형 요소별 반영 유형이 복잡하죠. 편점수 100분이 뭔지에 따라서 다르죠. 수능 반영 영역 및 영역별 반영 비율이 차이가 있죠. 가산점 유무가 있죠. 변환 편점수가 또 다르게 쓰죠. 절대로 배치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배치표대로 하면 다 엉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치표를 나눠드렸지만은 가고 싶은 대학에 선정만 맺게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걸 가지고 그런데 또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 원서 쓸 때는 배치표 썼거든. 배치표에 5점 남던데요. 그 대학 방식으로 계산하면 5점 모자라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50%만 믿어라. 그거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인데 합격 예측 서비스에 딱 들어오시면 지금 대부분 다 아마 들어와서 경험해 봤을 겁니다. 1단계에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기본 중요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2단계는 성적을 입력하라 그럽니다. 그럼 반영 영역별 유불리도 분석해 주고 경쟁사 분석, 동점자 분석, 내신 성적 분석까지 다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성적에 따라서 당신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쭉 나열해 주면 검색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 지원을 해보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 정도면 가능합니다. 요 정도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끝놓고 네가 지원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서비스 받는 애들이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니까 그의 경향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격 예측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표본 집단과 메가스터디 회원들의 지원 동향에 따라서 통계학적 분석에 맞춰서 최상의 지원 전략 리포트를 저희가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요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계속 해보면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지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대학을 요런 기준을 해서 소신적정 안정을 적절하게 가나다에서 한 3개씩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신적정 요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나군이 적정이고 다군은 안정, 또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가군의 안정, 나군의 적정,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한 두세 개 만들어봐라,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선택한 대학의 선발 방법과 유불리를 꼼꼼히 따지라. 이건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별 가중치 반영 리스트를 쫙 정리해놓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연계 정리 쭉 해놨고요. 그 다음에 분할 모집 대학은 뭐 요거는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앞에서 얘를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통 상위권 대학은 가에 좋은 대학이 몰려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낮고 추가도 별로 안 일어나고 나다로 갈수록 추가가 많이 일어나는 구조죠. 그죠? 그런데 다수의 학생은 아마 저 최상위권보다 여기 중위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위권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중위권 대학부터는 가군에 뽑는 인원이 1719명이고 나군에 뽑는 인원이 1699명이고 다군에 뽑는 인원이 1517명이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점수 510에서 490점 사이에 애들이 갈 대학은 가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주로 추가가 일어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위권에 가면. 그래서 중위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들은 특히 더 과학적으로 원서를 써야 돼요. 중상위권들이 더 과학적으로 써야 되고 무모하게 막 연고대 이런 데 연대 경영 이런 데는 항상 많이 뚫린다 해서 저런 애들이 집어넣는 거는 그건 미친 짓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원서를 써야 돼요. 왜? 허점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정 대학의 특정과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 확 쏠리고 확 비는 경향은 있어. 그건 끝까지 추적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합격 현황 같은 걸 예를 드러난 거거든요. 가군, 나군에서 보면 이건 이제 아시겠죠? 성대를 예를 드는데 가군에서는 모집인은 104명에 추가가 13.5%밖에 사회과학계 그래서 안 일어난데 나군에서는 170%가 일어나더라. 주로 성대나 한양대 앞에서 예를 들어줬으니까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이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주요 대학을 다 정리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이걸 전부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집에서 읽어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배치표상에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경향을 보기 위해서는 연대를 예를 들어주면 인기학과는 경영 이런 데는 추가가 118%, 경제 51%, 응용통계 17%, 언론홍보는 85%. 인기학과는 비교적 높죠. 비인기학과는 추가가 없다. 그거 알고 가면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연대의 원서를 비인기학과에 쓴 애는 서울대를 못 쓰는 애니까 나군에는 서강대, 성대를 썼기 때문에 동시학계 가면 서강대, 성대를 안 가기 때문에 다 스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비인기학과는 추가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죠. 이과도 인기학과는 여기 봐보십시오. 추가 비율이 100% 이렇게 높은데 비인기학과는 별로 없죠. 실내 건축학과만 예외적으로 그런데 또 아동가정학교는 0%까지 나온다. 그래서 항상 소신지원을 하려고 하면 상위권 대학을 원서를 쓸 경우에 소신지원을 해서 추가로 붙고 싶으면 인기학과 베스트 5 안에서만 결정해야 된다. 그 외에서 결정하면 안 된다. 근데 더 잘 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에서 지원 동향 분석을 해보면 된다. 인기학과인데 안정 지원자가 많으면 서울대와 동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추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줬잖아요. 인기학과의 소신 지원에서 추가가 가능하고 추가의 확정은 예측 서비스 학생들의 지원 모의 지원 동향에서 파악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와닿죠? 아, 진짜 그렇네.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이네. 게임 자체로 따져보면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담해가지고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해운대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상담은 해드리지만은 상담하러 오는 자보다 자기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답을 얻는 자가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행복을 느낄 겁니다. 설명회만 열심히 따라다니고 상담만 열심히 하러 가고
열심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답을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원서를 잘 쓰려고 하면 딱 답은, 제일 중요한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딱 정해가지고 이 원칙을 사수하면 됩니다. 오늘 꼭 마지막에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원칙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그 원칙을 사수하는 자가 최종 승리할 겁니다. 인생에서는, 또는 비즈니스건 투자건 많은 경우에 보면 원칙을 사수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잘 모르실 건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학부형들은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든 채권에 투자하든 다 나름대로 재테크에 투자를 해봤잖아요. 원칙을 지켰을 때가 틀림없이 성사이 높아요. 그래서 자, 저는 이걸 꼭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원칙 사수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으면 그걸 목숨을 걸고 한번 이번 원서 쓰는데 지켜달라. 이게 가장 승률이 높을 거다. 전 확신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딱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원서 쓸 때 내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마음에 자꾸 새기십시오. 그래놓고 원서를 쓰십시오. 그럼 승률이 분명히 올라간다. 그럴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난 올해 무조건 대학 가야 한다. 이 삼수생이야, 삼수생. 얘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얘는 일성일무 일패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성일무 해야 돼, 이성일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정 두 개 쓰고 적정 한 개 써야 돼. 삼수까지 한 놈이 또 막 안 되죠. 그 다음에, 예, 이번 수능 좀 망친 애야. 그쵸? 재수 불사형이야. 뭐 눈치 볼 거 그렇게 많지 않죠, 쟤는. 자기 가고 싶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허점이 보일 만한 측면들을 찾아서 강력하게 일무이패. 대부분의 학생 여기 있죠. 마음은 좀 약하고 A형들이 많이 있어요. 네. 대학에 꼭 가야 하지만 마음은 졸이는데 수능 성적 별로 안 나왔어. 그래도 올해 끝내야 되겠어. 또 오늘 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깔끔하게 딱 올해 끝내고 대학 가서 다시 출발. 그리고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찬란하게 한번 질주하자. 이걸로 끝내자. 입시 이걸로 이번에 끝낸다. 그러면 일성일무일패의 균형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어느 거 할 거냐부터 정해야 돼. 쉽게 말해서 몇승몇무 몇패 전략부터 먼저 짜야 된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딱 정한다. 그 다음 넘어.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성적을 우선할 거냐, 적성을 우선할 거냐. 참, 순서만 바꾸면 서로 거꾸로 돼. 성적이 적성이 되고 적성이 성적이 돼. 이 대한민국 입시의 한판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학 간판을 딸 건지 학과를 우선순위로 할 건지 이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이거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결정 시간과 결정권자까지 정해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서 마감이 21일도 있고 23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구는 나는 23일 날, 나구는 22일 날 딱 정해놔야 돼. 그것도 시간 몇 시 몇 분까지 정해야 돼. 6시 마감인데 6시 임박해서 하면 혹시 클릭이 안 돼가 불안할까 싶어서 가면 5시 50, 30분. 좀 더 자신 있는 사람 5시 50분. 이렇게 딱 정해놔야 돼. 그것만 하면 안 돼. 결정권자도 정해야 돼요. 결정권자도. 실제로는 엄마들이 다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안정지원은 엄마가, 소신지원은 평소 배팅 잘하는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적정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정해란 말입니다. 또 어떤 집안은 그런 게 안 되는 집안이 있어. 고모가 입시에 완전 황제야. 고모 집안 다 대학 잘 갔어. 고모가 눈치의 여왕이야. 그러면 엄마, 고모, 나. 나는 빼지 마세요. 저는 가능한 한 학생이 다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결정권자도 적어야 된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예전에 결정권자가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정말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한성과학고를 다니다가 자퇴해가지고 금정고시에서 서울의대 가려고 공부하네요. 서울의대 점수가 거의 나왔어요. 충분히 되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서울의대 원서를 딱 쓰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별 신경 안 쓰던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서울의대 확실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오후 1시쯤에 거의 80%는 된다는데 조금 혹시나 그 이 아버지 안 돼 안 돼 그러면 담임 불러봐. 자기가 다니던 학원에 담임한테 전화해. 오후 3시에 전화를 딱 했어. 그 애 이름이 임누구누구인데 임누구누구 아빠인데 서울의대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한 70% 정도 세게 물으면서 담임도 80%에서 70% 내려갔어. 70%? 그럼 위험한데? 그러니까 담임이 됐던 서울치대는 100%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버님 불안하시면 치대 쓰십시오. 치대도 좋습니다. 치과의사가 더 편합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아빠가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3시 반에 야 의대는 6, 70%를 한다. 또 아빠가 거기서 10% 낮춘 거예요. 사람 심리에 이렇게 간다니까요. 치대는 100%라는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치과의사가 더 좋아. 야간 수술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편안한 직업이야. 아빠 직장 생활해보니까 치과의사들 좋더라. 어때? 하다가 얘 치대 넣어버렸어. 당연히 붙었죠. 원래 점수는 서울의대도 붙는데 가군에 연대의대 붙었는데 연대는 가기 싫어서 연대의대 안 가고 서울치대 갔어. 근데 지 친구들이 지보다 훨씬 못한 애들이 1년 재수를 딱 해가 지하고 같이 이제 공부했던 애들 중에 서울공대 떨어졌는데 1년 다시 재수해가지고 서울의대를 몇 명이 들어간 거예요. 두 명인가 세 명. 한 7, 8년? 한 10년 전의 이야기. 얘 뚜껑이 열린 거예요. 2학년 올라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하고. 새벽 1시에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상담한 내용이 이 내용. 어쩔 건데 하니까. 한번 다시 하겠다. 그러면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하는 거 얘는 고3했고 재수를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삼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삼수를 했는데 너무 수능이 쉽게 나와버렸어. 한 게 실수였어. 서울의대 못 갈 점수가 됐어. 가감하게 넣어봤죠. 떨어졌어. 다시 서울치대로 돌아갔어요. 지금 이 학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가슴이 아파요. 분명히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잘못하면 아주 우수한 학생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쓸 때 모든 부분에 치밀하게 다 준비해라. 원서 넣는 시간까지 정해라. 의사결정권자까지 정해라. 그 다음에 필요한 원칙에 해당되는 건 이거 말고도 많다. 정해놓고 또 그것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딱 잡아놓고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결단력 있게 제대로 쓰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적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1차 방정식의 그런 성공 방정식의 시대가 아니다. 대학 가는 것은 아주 작은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조금 안 좋은 대학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죽지 말자. 당당하자. 대학 좀 잘 갔다고 자만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이 앞으로 여러분한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자, 작은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용기 잃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 또 부산 사나이들 부산 사람들 한다면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지원 전략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우리 해운대 메가스타디 학습센터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16일, 17일, 18일 부산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